Sometimes I go to Neptune to sing a little song. I hum a little tune. I don't know why I go there, but I do. And I went to Mars the other day. Was much that I have to say, but I sure was a long way away from you. If you want to trip my numbers, look into space, and I'll see that the outer space mover is me. I used to go to Pluto, but then they said it wasn't so bad. Well, kind of celestial ways. So now I'm off to Mercury to have some fun. See all these are the best of all my days. 자, 미소, 이까지 미소 지면서 하나, 둘. 얼굴만 돌려 많이 와보세요. 얼굴만 돌려서 그렇죠, 눈빛을 바라보고 표정이 은근히 담아서 옳지, 하나, 둘. 옳지, 잘했어요. 그저 보면 잘했어. 몸을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싶습니다. 한 나무 위에서 신랑님, 신부님 손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신부님 너무 I flew to Venus on the space bar. I had a few walks and I had a few fights, and I didn't meet anybody there. Oh, mostly I just lied around and laughed about it. It's just time to take me out there, cause they're in pair. If you wanna check my movements, look in the sky.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And I the outer space mover is me. 자, 2차. 자, 신랑이 이제 주먹 가볍게 신부님 두께를 주먹에 딱 크게 내려서 찍을 때는 알아주시면 돼요. 그거 없어. 아니 계속 내리려고 해. 신부님 조금만 더 내려볼게. 네, 등적이 딱 크게 내려. 그렇지, 우리 신랑이 표정이 애매해요.
난 어머니 친구님 생각나요. 떨어져. 이제 마주 보시면서 결혼 축하해 뭐 이렇게 멘트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약간 웃으셨네.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마주 보시면서 축하해요. 우리 어머니 긴장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자 카메라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트 하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손씩 이렇게 좀 나오셔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등을 치지 말고. 손에 엄청 떼시죠. 자, 미소. 하나, 둘. 다 같이 뿌이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신부님도 뿌이. 하트. 하나, 둘.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사장 한번 다녀주시고. 이제 오늘만 좀 친한 척 하십니다. 약간 다시 오늘 올려 주시고 허리 띄고 다리 조금만 올려 주시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부드럽게 비서.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한 번 더 칠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저씨,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감사합니다. 웃어요. 하나, 둘, 셋. 아, 웃어.
신랑과 사회에서 만나 오래도록 친구로 지낸 정지훈입니다. 참고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랑 임종광군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가 오늘 누구보다 두 주인공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성스러운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인데도 좋은 시간을 내주셔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과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식을 진행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 여러분께서 축복의 박수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이종관과 신부 김나희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한 화첩조가 선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니께서는 고운 한복을 입으시고 두 손을 꼭 잡고 뒤편에 서 계신데요. 양가 어머니께서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양가 어머니께서 화촉점화를 위해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머님 두 분 정말 고우십니다.
오늘 양가 어머니께서 밝히시는 이 한 쌍의 촛불은 두 사람의 앞날을 밝혀주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례를 맡아주실 주례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식을 맡아주실 주례 선생님은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장과 산업과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셨고 지금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계신 김종욱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와 그 신부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신랑이 저에게 한순간도 신부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하셔서 특별하게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랑 신부라고 하면 하객분들은 입장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역시 동안 너무 잘 어울리는 오늘의 진정한 하객입니다. 이 조각신과 웨딩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 여우전상 김다이안에게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객 여러분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고 서세요. 조금 더 떨어지세요. 신랑과 신부는 백년 해로를 약속하는 인사이니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맞절을 해주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경례. 앞을 보고 서세요. 다음은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혼인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본 주례가 묻는 말에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혼인서약 신랑 이종관군과 신부 김나희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대답하세요. 네. 신부 대답하세요. 네. 신랑과 신부가 큰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여 혼인 서약을 마쳤습니다. 혼인 서약에 이어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됨을 알리는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이종관군과 신부 김나희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9월 29일 주례 김종옥. 다음으로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곡백과가 알알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에 또한 오늘 같은 좋은 날을 택하여 양가의 어른들을 모시고 하객 여러분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신랑 이종관군과 신부 김나희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랑 신부를 잘 가르치시고 성취시키셔서 오늘과 같은 경사를 맞게 되는 양가의 어머님과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왕님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늠름한 모습의 신랑 이종관군과 아리따운 모습의 신부 김나희 양은 모두 고등교육을 마치고 좋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근면 성실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과 교수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이 한 쌍의 부부가 앞으로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범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더 잘해달라는 뜻으로 결혼생활에 지침이 될 몇 가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주례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랑과 신부는 지금까지 쌓아온 사랑이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심오한 사랑이 되어 항상 행복이 샘솟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름답게 활짝 꽃피우려면 사랑을 듬뿍 베풀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항상 나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며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눔으로써 일심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부부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잘 설계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십시오. 신랑과 신부는 자기들의 능력, 특기, 취미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알찬 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이 냉혹한 무한 경쟁 시대에서도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들에게는 늘 존경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머님께는 항상 감사드리며 효도하고 또 곧 태어날 귀염둥이 아기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잘 길러서 큰 인물이 되도록 하며 이웃과 동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언제나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하객 여러분께 예람되지만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할애하시어 이렇게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어서 이 한쌍의 부부가 이 사회에서 큰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가 꾸미는 새로운 가정에 항상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주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된 부부에게 인생의 좋은 가르침을 주신 주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신랑과 신부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그동안의 길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효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담아서 신랑 신부 어머님께 격려. 다음은 신랑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앞으로 이 사회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서 늘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담아서 신랑 신부 어머님께 격려.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거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시간을 내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격려. 이어서 신랑 신부를 위한 아름다운 축가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축가를 불러주실 이지영님은 신랑분의 초등학교 동창분이십니다. 불러주실 축가는 구윤의 메리미입니다. 비 내리는 날엔 우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추운 겨울이면 난로가 돼주고 더운 날엔 바람이 될게.
잠이 들 때까지 머리를 만져줄게. 네가 두려울 때마다 꼭 옆에 있어줄게. 갑작스러운 맘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떠나줄게. Marry me, 내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많이 생각했어. 헌데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잔 너밖에 없어. 차갑고 어두운 험하고 쓸쓸한 세상 속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싶어. Marry 내 손 잡아줄래요. Marry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arr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내 안에 숨 쉬는 영원히 같은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어요 Marry me, 그대와 함께하는 매일이 내겐 천국이죠. 나와 결혼해 줄래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멋진 축가로 결혼식을 더욱 빛내주신 이지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의 멋진 행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간단한 이벤트 하나 진행하고 행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랑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신랑은 하객분들 앞에서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신랑 엎드려. 엎드려. 자, 마이크 치팅이랑 푸시업 5회만 해요. 5회. 5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일어나시고. 신랑은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네, 좋습니다. 신랑 지금 행복합니까? 예. 신부를 사랑합니까? 예. 신부가 첫사랑이요? 예.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주세요. 푸시업 5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어나시고. 신랑 신부가 김태희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네! 네! 엎드려! 엎드렸어요. 대답이 막 틀려졌네요. 엎드려. 푸시업 다섯 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시고요. 신랑 뒤 돌아가세요. 신부로 가세요. 신부님은 신랑을 위해 오늘 섹시 웨이브 춤을 추시면 됩니다. 섹시 웨이브 춤 추세요. 다시 섹시 웨이브 춤. 신랑 티샷 오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만. 이 정도만 하면 신랑이 수영을 다녀서 그런지 완벽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벤트를 마치며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랑 식구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단단한 주춧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든든한 기둥이 되어 사랑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백년의 길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큰 박수와 격려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것으로 신랑이 조만호가 신부 김나희 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치면 던지는 거예요. 자 박수. 자, 준비하시고, 자, 키스!
언니랑 형부 잘 사세요. 행복하게. 행복하게. 매제랑 우리 저기 아이 우리 집처럼 아기 많이 낳고서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 서방은 우리 식구가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고 반갑고 우리 나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이쁘게 잘 살고 우리 나이는 이 서방한테 무슨 일 있으면 상의하고 예쁘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바라고. 누나랑 매형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종관 사랑해. 사랑하는 아들 종관아, 며느리 나이야. 너무너무 오늘 참 고맙고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랄게. 사랑해. 세연이 오빠 행복하게 사세요. 종이야, 아들 딸 내일 딸 둘 아들 둘만 낳고 잘 살아라. 너 누구보다도 더 잘 살길 바란다. 큰 아버지가. 엄마나 아무야 한 거 잘 들으신게 앞으로 앞으로 잘하고 살아라. 좋다. 네, 누구한테 잘하라고? 마누라한테. 마누라한테 잘하라고. 그럼 세혁 마누라한테 아유. 부모님한테도 잘하라고. 아이 부모님한테는 천상 잘하고 장모 엄마한테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건강하게 건강하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거라. 그리고 앞으로 말 수 없이 잘 살아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종이야, 너무너무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아. 아들 딸 많이 낳고. 아, 자기 축하해. 오늘 그리 너무 이쁘다. 신부 너무 이뻐. 잘 살아. 종관아 결혼 축하해. 신부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리고. 신혼여행도 재미있게 잘 갔다 와. 사랑해. 사랑해.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늘 아름다운 생활하고요. 그 가정에 늘 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요. 아,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종관아 결혼 너무 축하하고 예쁘게 잘 살고 아기도 많이 낳고 축하해. 축하드려요. 사랑해. 종관아 결혼 축하해. 못 갈 줄 알았는데 가서 정말 다행이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축하해. 다시 강호도 축하드려요 해. 축하드려요. 나이야 행복하게 살아요. 나이야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해. 나이야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해. 종관아 결혼 축하하고 빨리 애 낳아서 예쁘 사랑하기 바란다. 종관아 결혼 축하해. 잘 살아. 종관아 결혼식 너무 축하하고 나이시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그리고 조만간 파이팅해서 2세 계획도 세우고 정말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마지막인 뭐 그런 시기였는데 두 번 할 행사는 아닌 것 같고 두 번 하지 하여튼 오늘 고생했고 아저씨 서로 우리 배려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래 나도 잘할게 서로 네. 이해하는 잘 살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